거기에 또 이제 사회 안전망이 관계를 규정한다라는 네. 말도 적으셨는데 어떤 연관성이 좀 있는 거예요? 자, 사회 안전망이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회 안전망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져볼게요. 네. 모든 사람에게 200만 원, 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국가가. 그러면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없죠. 자기가 스스로. 누군가를 착취할 가능 필요성도. 없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근데 만약에 기본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좀 잘 버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못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빌부터 해야죠. 의존하든가. 아니면 보이스피싱을 해서 떠나야 관계가 엉망이 되겠네요. 필연적으로 인간관계가 누군가에게 빌붙거나 의존하거나 착취하는 관계가 생겨요. 네, 안전망이 없으면, 안전망이 네, 네. 없으면. 북유럽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전망이 있으면 그 관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붙거나 의존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간의 존엄이 망가지는 네, 관계. 또 착취할 필요도 없으니까 서로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 안전망이. 네. 안전망이 갖춰져 있냐 그렇지 않냐가.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그걸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보장될 때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누가 갑질을 해, 직장 상사가. 뭐 또는 뭐 성희롱을 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그걸 저항을 못합니까? 잘릴까봐. 잘리면 왜 안 돼요? 굶어죽으니까. 굶어 나오잖아. 거의 답이야 계속. 아니, 너무 당연히 나오잖아요. 네.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맨날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가족 생각해서 참아야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네, 애가 지금 대학에 갈 때거든 뭐 이런 네, 식으로 나오거든요. 대학만 보내고 나 좀 봐줘.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시켜보자. 비굴하게 사는 거를 계속 합리화하잖아요. 네. 또는 뭐 경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도 나와요. 친했던 동료가 등에서 칼 꽂아. 너 왜 이랬니 그러면 다 뻔해요. 그 경찰의 가족이 입원해 있어. 네. 중병으로 호수 꽂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럴 때 사람들이 저항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본소득이 주어진다 모두에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항하죠. 저항하죠. 왜 그걸 감내하고 있겠어요? 나와도 안 죽는데. 나와버리는 거죠, 회사. 그러면 그거를 또 아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돼요, 사람을. 그러니까 북유럽이 재밌는 게 이제 덴마크 같은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 직장 만족도 1위 뭐 이랬었거든요. 네. 지금도 상위권이 겁니다, 둘 다. 왜 둘 다 1위를 할 수 있냐면 고용주가 회사가 어려우면 어느 순간 아무 때나 자를 수 있어요. 잘라도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자른다고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실업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만큼 조금 나온 게 아니고 오래 나와요. 2년 이상. 그리고 국가에서 취업도 시켜줘요. 네. 그러니까 잘려도 문제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가족들의 생활은 아무 문제 없어, 잘려도.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거니까 가족 생활에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려도 좋은 거죠. 좋은 건 아니지만 회사가 어려워 자를게 그러면 오케이 그러세요 하면 나가는 거예요. 저항 안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대신 반대로 회사가 잘 나간다 지금, 장사가 잘 된다. 그럼 직원들 어떻게 해주겠어요? 더 많이 주겠죠, 돈을.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가족 도시락까지 챙겨준 회사가 있대요. 와. 붙잡으려고. 왜냐하면 잘 되는데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고 싶을 때 쉽게 자르고 반대로 있을 땐 잘해주고 최대한으로. 네. 그러니까 직장 다니기에도 좋고 직장 분위기가. 그렇다고 잘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저항권. 이라는 거, 인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권리가 보장될 때 사회 안전망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다. 이럴 때에는 갑질이니 뭐 성희롱이니 이런 게 있을 수 없겠죠. 네. 인간관계가 평등해지니까. 그러니까 평등 수준을 높여주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부당한 거에 저항할 수 있게 해준다. 실질적인 인권을 뒷받침해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도 바뀌어요. 가족도. 어떻게 바뀌나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노인들 있죠. 노인들이 자식들하고 돈 별로 없는 노인들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아이고, 이제 가난한 네. 그 어떤 태도로 자식들을 대해요? 미안하고. 그렇죠. 나가서 따로 살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괜히 부담 끼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 보면 힘들어요.
돈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것도 싶고 또는 뜯겨서 싫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마디로 부모 자식 관계에 뭐가 개입되느냐 돈이 개입되죠. 아프신데 병원 못 데려 그렇죠. 모시고 가면 또 마음 아프고 그렇죠.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도 학비를 부모가 다 돼요. 사교육비까지. 그럼 애도 그걸 알아요. 부모가 미안하죠. 나를 위해서 등골이 휘고 있다는 거. 미안함, 부채감. 부모는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함. 왜 내가 저 녀석을 위해 살아야 돼? 이런 거. 순간순간 그럴 때 있죠. 네. 또는 내가 이렇게 모든 걸 투자해서 너를 공부시키고 먹이고 하니까 나는 너를 통제할 수 있어. 지배할 수 있어 하는 잘못된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가 악화되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북유럽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읽은 책들에 의하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국가가 다 책임을 지니까 노인이 자식한테 돈 손 벌릴 이유가 없어요. 자식도 부모한테 돈 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 그럼 부모 자식 관계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순수하게 그냥 부모 자식 관계, 사랑의 관계로 서로를 대하는. 또 자식도 부모한테 학비를 얻어 쓰지 않습니다. 무상교육이라.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부모 등골을 빼먹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하죠, 애들은. 네. 부모도 애한테 다 털리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하겠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 얼마나 좋아요. 가족 관계도 훨씬 건강해진다라는 보고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안전망은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어요. 그런 사회 안전망이 지금 북한에서도 거의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무상의료, 무상교육, 지금 보면 이제 무상주택. 새 집을 지금 다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집들을 이제 평범한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무상이 뭐가 있을까요? 무상 보육. 또 무상이죠. 이게 무상 교육에 교육. 포함되는 거예요. 교육이 보육까지 포함되는. 네.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돈 걱정은 없이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등한 관계, 저희가 살면서 경험해보기 쉽지 않은 관계예요. 그래서 다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평등한 관계가 사람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냐. 우선 첫 번째로 건강한 관계의 전제 조건입니다. 평등한 관계는. 건강한 관계 전제. 조건. 다시 말하면 불평등 관계가 생기는 순간 인간관계가 왜곡되고 병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중에서 불평등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배 피지배 관계, 뭐 착취 피착취 관계, 갑질 을지 관계, 갑을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다 불평등 관계에서 생긴 거잖아요. 네. 연애도 비슷해요. 연애도 그렇죠. 한쪽이 너무 좋아하면 불평등 관계가 생겨서 한쪽이 돈이 많거나 그런 식으로 고민 많이 하죠 사람들. 부부 관계도 그래요. 뭐 돈을 못 버는데 이 사람을 잘 본다든가 뭐 이랬을 그렇죠. 때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평등 관계는 인간 관계를 왜곡시키고 파탄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가 건전해지려면 일단 평등 관계가 가야 됩니다. 평등 관계. 그래서 평등한 관계가 인간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좋은 관계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안정감, 뭐 보호감, 그리고 뭐 연대감, 뭐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주죠. 즉 긍정적 심리를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여기 우리 셋은 평등하잖아요, 관계가. 네. 평등하죠. 왜 갑자기? 평등이 뭐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 평등 관계잖아요. 네. 제가 뭐 가서 물 떠오르면 막 떠오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평등 관계죠. 게다가 비슷한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다는 의식이 좀 있잖아요. 똑같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발전하면 하나다라는 의식이 생기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불평등 관계가 공동체 의식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뭐 이제 위에서 맨날 때리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많은 애는 검찰이 그런 우리는 하나다 불평등 그 자체인데 밑에 있는 애들은 속으로는 동의 안 하거든요. 니나 하나지 우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평등하면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이 와닿거든요. 그러면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그 결과 서로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사람들이 협력하고 위해 주는 사회 분위기가 화목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평등이라는 개념을 정리한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평등하다라는 거에? 뭐 경제?
물질적 평등 수준도 당연히 이제 네. 있을 거고요. 정치적 평등. 정치적 평등. 네, 사회정치적 평등. 네. 문화적 평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뭐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 등등을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등이라는 게 획일을 하고는 틀려요. 획일. 획일적이다라는 거하고 틀려요. 예를 들어서 뭐 출연료를 여기 신선생님이 10만 원. 다 똑같이 준다. 10만 원. 네. 10만 원. 이게 평등은 아니에요. 제가 제일 가난하니까 저는 12. 선생님은 부유하니까 9. 그게 평등이다. 또 부유해 본다 오늘 또. 그런 거 이게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네, 거지 네.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불평등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그래서 평등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회는 없어요. 획일적인 평등은 아니다. 네, 다만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 누구는 50억, 누구는 퇴직금 50억 주고 50억 그 무죄. 누구는 퇴직금 5만 원 주고 뭐 이러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불평등이네요. 네, 그건 굉장히 심한 불평등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 네. 뭐 그 정도, 용납이 되는 수준의 평등. 그 정도 차이는 뭐 아, 용납할 수 있어. 뭐 네. 충분히 괜찮아. 근데 그건 아니고 이거는 너무 심하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불평등의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사실 평등을 이렇게 완벽한 평등을 경험해 본 적은 진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머릿속에 좀 어렴풋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월북하는 심리학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돈 관계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요. 다음에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좀 흥미로운 것들도 가져와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이 공지를 꼭 해드려야 될 거야. 아직 나가지 마세요.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청남이 방송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촛불전쟁과 주권방송 이렇게 두 채널로 송출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촛불행동TV로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촛불행동TV만 송출하는 건 아닙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촛불전쟁 주권방송 촛불행동TV 이렇게 세 채널로 송출이 되고요. 4월부터는 촛불행동TV에서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촛불행동TV를 꼭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방송을 다시 뵙겠습니다. 네. 자, 혹시 내일 집회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내일은 집회가 없습니다. 3.1절이라 물어보시는데요. 촛불행동에서 주관하는 집회는 없고요. 3.1절 기념 그 시국회의나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공지를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개별 참가하시는 걸로. 지금 촛불행동에서도 그 다른 행사에 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공지를 좀 드릴게요. 아, 그럼 촛불전지는 뭐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촛불전지는 새 방송도 기획하고 계속 확장해 갈 생각입니다. 뺏어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공동 송출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 촛불행동으로. 다 누가 그런데 유튜버 세계에서 유튜브는 두레와 품맛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구독하는 거는 모두가 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 네. 돕고 하면서 채널을 키우는 거죠. 너무 좋더라고. 시어머님 몰래 구독 눌러드렸다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남의 그 가족의, 핸드폰들의 가족에서 구독을 막 눌러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저희 방송 이게 특징이 뭐냐면 눌러서 한번 보잖아요? 무조건 다시 보게 돼 있어요. 아시죠? 그런가요? 네. 아시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촛불행동TV 검색하시면 이제 조금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좀 뜨는 것 같아요. 채널이. 원래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안 떴었는데 꼭 찾아가지고 구독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사회분석 방송이고요. 다음 주에는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사연을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들은 chungnami000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짧아도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사연도 괜찮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짧은 사연 괜찮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라이브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또 한 시간 넘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